스님 직무 직사를 들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아이가 이제 첫째가 4살이고 둘째를 지금 뱃속에 이제 출산 예정일인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아이한테 끌려가는 게 아닌지 싶어서 이게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아이가 해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걸 보면서 이게 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20살까지 맞춰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 굴리면 엄마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저기 어미개가 새끼가 젖을 오래 빤다고 이래가 이게 자립이 되나 이런 잔소리 안 합니다. 젖을 오래 빨면 오래 빠는 것도 있고 일찍 되면 일찍 되는 것도 있고 이래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하나 있든 둘 있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애들은 다 저절로 돼요. 그리고 4살짜리 애한테 뭘 벌써 버릇을 고치고 어쩌고 해요. 그냥 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엄마가 봤을 때 아니다 하면 그냥 안 해주면 돼요.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장난감 총 사달라 그러면 엄마가 생각할 때 그래 어릴 때부터 총놀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주고 어릴 때그 사람을 죽이는 총놀이는 아무리 장난감이라도 안 좋아 이러면 울고 불고 죽는다 산다 해도 안 해줘야 돼요. 알았다 알았다 엄마는 그건 못 해줘. 이렇게 딱 자기 중심을 갖고 살면 돼요.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야단을 치지 말라는 거지. 아이는 온갖 것을 다 요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못 해주면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왜 그런 걸 요구하느냐? 네가 문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그냥 주관 있게 살면 돼요. 하는 밥에 그냥 밥에 주고 그냥 빨래 하는 짐 해주고, 뭐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요구하는 게 있어서 엄마가 볼 때, 그거는 애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건 안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울면, 뭐,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왜 웃냐? 이렇게 하지 마라니까. 울면 우는 대로 놔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어렵다고? 그냥 대충 키우세요. 대충, 대충. 뭐, 강아지도 다섯, 마리도 키우는데 뭐그애몇개 키우는 게 뭐가 어렵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은 스님을 애안 키워봤니 그런 소리 하지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과잉 친절을 베푸니까 지금 키우는 게 힘드는 거예요. 대강 놔놓고 그냥 막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건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 바쁘다 이러고 막 대충 살면 돼요. 그럼 다지 알아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한다. 역사 속에서 지금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과거에 수많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는데 이걸 참고 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애한테 화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날 일이 없어야 된다. 뭐 때문에 화가 나요, 애한테? 뭐 어떻게 할때 화가 나요? 아이가 이제 좀 커가면서 이제 낮잠을 안 자려고 하는데, 이제 낮잠을 안 자면 3살, 놔두면 되지. 왜 낮잠을 재워야 돼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이제 늦게까지 오는 걸 싫어해서, 아니, 그걸 자기가 싫어하잖아. 자기가. 애 하는 걸왜 자기가 싫어해? 자기가 잠을 자면 자도록 놔두고 안 자면 안 자도록 놔두면 되지. 아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일찍 데려왔는데, 이제 분명히 일찍 데려오면 너 혼자 놀아야 된다 하는데도 계속 이제 엄마를 찾고 엄마 그러니까 제가 찾아도 내 뭔가 일을 하면 되지. 아이고, 참. 아 엄마를 찾아도 그래 하면서 내 일을 하면 되지. 나하고 놀아 하면 니하고 놀 력이 없다. 놀고 싶으면 유치원에 가라. 이러고 엄마는 일이 바쁘다. 야, 니 밥이 뭐 그냥 먹니? 엄마가 일을 해야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면 내하고 일을 같이 하자. 청소할 때, 자, 걸레 안 해줄게. 자, 청소하면서 놀자. 설거지 할 때, 놀고 싶니? 그러면 설거지 같이 하면서 놀자. 이렇게 가야지. 그런 줏대도 없어가지고 뭐 4살짜리 애한테 벌써 말려들고 살아? 4살 너가 여러분들 저 싸우는 거 보면 애하고 똑같은 수준에 싸워요. 네가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똑같은 수준에서 싸워요. 애가 뭐라 그러든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너는 그래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 주도권을 엄마가 쥐고 있는데 애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밥을 안 줘버리면 되고 옷을 안 빨아줘버리면 되지. 야단칠 일은 없다. 그냥 내가 할 길은 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해주면 뭐 내버려 두면 돼요. 아 스님 사실 제가 아이가 낮잠을 안 자니까 어린이집에서 괜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오는데 제가 못 맞춰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면 제가 행복하면 된 거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야단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래거나 야단은 치지 말. 애는 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는 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럼 막 남한테 피해를 주고는 안 돼요. 그건 딱 얘기해야지.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건 안 된다. 교육으로 생각해야지 애를 나무래는 거는 심리적 억압을 가져온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하자는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면 버릇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버릇을 나쁘지 않게 하려면 내 정하진 원칙으로 그냥 가면 되고 아예 심리적 억압을 하지 않으려면 야단을 치지 말아야 된다. 쉬운 길을 가르쳐줘도 못해요. 야단 안 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내버려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길을 가면 된다. 뭐 애가 울든 불든 놔놓고 내가 할 길을 가면 돼요. 그냥 놀자 그러면 내 하는 놀이에 데리고 오면 돼요. 설거지하고 놀래? 방 청소하고 놀래? 빨래하고 놀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지하고 놀자. 그럼 엄마가 뭐 너 뭐 빨래 안 하면 뭐 네 어떻게 옷을 어떻게 입니? 그럼 네가 빨래 같이 하고 놀든지 네 니대로 놀든지 둘 중 해라. 그리고 거기 심심하면 학교 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해야 자립이 될 거 아니요. 왜 감사합니다. 엄마도 엄마 될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애를 낳아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수준이 되는 나도 안 놓는데. 농담이요. 이거는.